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 산 가을 옷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롱샵에서 구매한 솔리드 위펠러 블라우스입니다. 이 블라우스는 입었을 때 여기 넥 부분에서 세일러 넥처럼 약간 목 부분이 살짝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입었을 때좀 시원해 보이고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매가 퍼프처럼 엄청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셔츠와 블라우스의 매력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소매는 풀어서 입어도 예쁜데 저는 장가서 입었을 때 퍼프가 딱더 보이는 것 같아서 장가서 입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색감도 그렇고 재질 같은 것도 그렇고 데일리로 입기 좋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담백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소매 퍼프라든지 넥 부분에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어서 신경 쓴듯안쓴듯 코디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계절감이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기 딱 좋은 소재감이라서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매일매일 입기 좋은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매치하기도 딱 쉬운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번에 바지랑 매치를 하긴 했지만 약간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그런 스커트랑도 매치하기 딱 좋은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롱샵의 보딜 퍼프 스트링 블라우스인데요. 이거는 야들야들한 그런 재질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흔들면 요 차르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보이시나요? 이런 블라우스는 입었을 때좀 여리여리, 시원시원, 하늘하늘한 느낌이 딱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매가 퍼프처럼 되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군살들도 마찬가지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 심플한 기본 블라우스가 아니라 여기 허리 부분에 살짝 스트링이 있어서 여기를 좀 살짝 매주면 또 포인트가 돼요. 얘는 전체적인 질감이라든지 스트링 끈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바지에 좀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키니랑 코디를 해봤고요. 얘가 기장감도 살짝 긴 편이기 때문에 힙 부분이 좀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바지랑 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명동 인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약간 카키 컬러감을 띠고 있고 살짝, 아주 살짝 크롭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다 채우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여기 딱 하나 열어서 입는 게 되게 예쁘고요. 얘는 소매가 퍼프가 되어 있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좀 넉넉한 소재이기 때문에 팔에 어느 정도 군살들이 좀 커버가 되는 편이더라고요. 기장이 너무 길지도 않고 또 너무 짧은 크롭 기장이 아니라 허리쯤에서 끝나는 기장이에요. 그래서 바지랑 치마랑 코디를 했을 때 여기 끝부분만 아주 살짝 넣어줘도 되게 핏이 살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또 길어버리면은 이제 바지 속에 넣는다든지 치마 속에 넣으면 그 부분이 되게 울퉁불퉁해지고 뭔가 막 많이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기장감이 아니라서 이렇게 딱 넣어있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또 밴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완전 펑퍼짐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조여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라인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치마랑 코디를 했지만 그냥 진짜 스키니 입어도 정말 정말 예쁜 그런 디자인의 블라우스예요. 컬러감이 제가 봤을 때한세 가지가 있었는데 딱 거울에 댔을 때는 그래도 이 컬러감이 좀더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나길래 이 컬러로 가져왔어요. 브라운이랑 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또 가을이면 빠질 수 없는 이 원피스, 이거는 제이루리의 비밀정원 셔츠 롱 원피스예요. 롱 원피스라고 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막 제가 좀 땅에 끄는 그런 기장이 아니라 종아리 아래에서 중간 정도를 겉도는 기장이기 때문에 저 같은 키장녀도 너무 부담 없이 입기 좋은 원피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질감이 되게 야들야들해요. 차르르 떨어지기 때문에 입었을 때좀 하늘하늘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감이 나올 거예요. 이 원피스도 중간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한번 감아주면 라인이 좀 살아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는 좀 허리 라인을 좀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묶어서 핏을 좀 만들 수 있는 원피스를 선호하는데 이게 스트링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소매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한요 정도 길이가 오는데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더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은근 파짐이 되게 심해요. 입다 보면 더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파진 옷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시를 하나 입고 입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번에 그냥 입고 나갔다가 오, 신경 쓰여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파져가지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좀 찰랑거리고 팔랑팔랑 거리는 느낌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살짝 이른감이 느껴지기는 하는 이 둥그리 퍼프 가디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롱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메롱샵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쁜데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런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중간에 있는 이렇게 금장 단추도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서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재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트 재질이라서 조금 지금은 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얇게 자체는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구멍도 있어서 송송송 바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살짝 쌀쌀해진 가을에 맞춰 입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디자인인데요. 제가 코디를 해보면서 치마랑 바지랑 다 매칭을 해봤는데 얘도 아무래도 기장감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기 때문에 치마, 바지 둘 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재질 같은 경우는 좀 뾰족한 거에 찔리면 이제 코가 빠져가지고 늘어나잖아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좀 신경 써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걸치기 좋은 데일리 가디건 같아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은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 내내 데일리로 입기 좋은 미디움 기장의 치마가 필요로 해서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고요. 더 카고 스커트예요. 이거는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가 있는데 좀 저는 아무래도 가을에는 블랙 컬러의 하의를 더 많이 입을 것 같아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어요. 데일리로 입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뒷주머니도 있고요, 캐주얼하게. 카고 주머니가 있어서 좀 어디에 매치해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좀 바쁘게 나갈 때 저 이 스커트에다가 그냥 짧은 맨투맨 하나 입고 나갔었는데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치마가 이렇게 뒤트임이 또 있습니다. 엄청 좁은 느낌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블랙업에서 스커트를 좀 오랜만에 구매하는 건가 봐요. 스몰 사이즈가 엄청 꽉 막더라고요. 조금만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냥 입었을 땐 괜찮은데 입고 밥을 먹으면 힘들어요. 약간 이런 힙한 느낌의 스커트를 하나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블랙업에서 같이 구매한 도미닉 와이드 롱 슬랙스. 와, 요즘은 화장품 이름도 부르기 힘든데 옷 이름 부르는 것도 참 힘드네요. 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블랙업에서 슬랙스는 좀 많이 구매했는데 다 블랙 컬러만 구매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롱 와이드이긴 한데 와이드 느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슬랙스 정도 두께고요. 사실 엄청 와이드 슬랙스는 제가 부담스러울 법했는데 사진 같은 거 봤을 때도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아서 구매를 했고요. 말 그대로 롱 슬랙스여서 그런지 제가 입었을 때 정말 정말 길었어요. 제가 블랙업에서 슬랙스 구매했을 때 살짝 긴 느낌은 있었지만 수선할 정도는 아니어서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단이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해가지고 제 키에 맞춰서 입고 있어요. 이게 롱 슬랙스가 원래 좀 이제 신발을 살짝 덮을 정도의 그런 길인데 전 덮는 걸 이제 넘어서가지고 청소를 할 것 같아서 옷이 너무 더러워질까봐 수선을 했어요. 입었을 때 핏한 그런 끼는 느낌이 없어서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 슬랙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 바지 맛집이 좀 블랙업이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입었을 때 떨어지는 핏감이 좀 만족스러워서 개인적으로 바지 맛집은 블랙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블랙 데님 느낌의 청바지가 없어서 이번에 메롱샵에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슬림 일자핏 데님이고요. 끝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팅으로 되어 있고요. 키장녀 분들한테 입었을 때 되게 좋은 기장이에요. 키 크신 분들한테는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입었을 때 발목 살짝 위였으니까. 제가 처음 입었을 때는 엄청 타이트하긴 하지만 보니까 얘도 좀 어느 정도 스펀키가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나죠. 그냥 편하게 입을 만한 블랙 데님 바지가 필요했었는데 다른 거 구매할 때 그냥 같이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바지도 되게 편하고 핏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 하지만 키장녀 분들한테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운동화도 구매를 했어요. 스페르가 신발이고요. 제가 운동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구두를 더 많이 신게 되고 집 앞이라든지 급하게 학교 갈 때 아니면은 잘 안 신게 돼가지고요. 생각보다 운동화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 가을에는 좀 편하게 입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운동화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중간에 살짝 금장 들어간 게 제 스타일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서울스토어 제 할인코드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한번 또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도 5% 할인 쿠폰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반스 신던 게 다 이제 해줘가지고 이번 가을에는 요거를 신을 거예요. 근데 꼭 요런 신발들이 은근 무게감이 있다. 그리고 제가 메롱샵에서 옷 구경을 하다가 이 가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컬러감이 둥근 볼링? 다른 컬러들은 진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가방이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방이 퀄리티가 좀 괜찮아요. 안에 따로 보조 주머니도 있고 수납 공간도 딱 제가 좋아할 정도의 수납 공간이고 뒷부분에도 뒷주머니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진짜 편하게 들고 나가기 좋은 가방인 것 같고요. 색감 자체가 이렇게 약간 그린빈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 동안에 진짜 주구장창 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두에 꽂힌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까 이것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얘도 컬러 이름이 그린빈이에요. 얘보다는 살짝 얘가 메로나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가갖고 화사한 컬러인데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신었을 때 이 컬러감으로 둥글게 감싸는 게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저는 좀 발이 볼이 넓은 편이어서 살짝 여기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발등 높이가 높으신 분들은 좀 비추를 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높이까지 와가지고 발등을 커버를 하는데 좀 오래 신다 보면 아플 느낌이 있어서 발등이 살짝 높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좀 볼이 살짝 없으신 분들이 신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이 귀여워서 이런 컬러감 구두 하나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패션아웃은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몇 개 안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소개하다 보면 아이템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딱 지금 시즌부터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초과할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하면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